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김맹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성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아래 나오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분석 그리고 조언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으니까 많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난 방송 댓글은 주로 한동훈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댓글들이었는데요. 네 지난 방송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노노님 한동훈의 꽃게 제스처는 미국 문화 선호 사상에서 나온 것이라 봅니다. I love USA라고 보내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그 네. 한동훈의 그 동료 시민 그것도 미국에서 쓰는 말이라면서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펠로우 시티즌인가? 영미권에 주로 하는 건데 그때 한동훈 국내파인지 국외파인지 몰라가지고 찾아봤는데 검사되고 나서 1년 반 정도 미국에 갔다 왔어요. 그거 말고는 경험이 없습니다. 원래 네. 미국에 잠깐 갔다 온 놈들이 더 미국 사람에 척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네. 경력을 보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네. 네. 네페르티티 벨레짜님 한동훈의 되고 싶은 거 없었다라는 말에 대한 제 생각은 MZ세대에 어필하려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제일 싫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가 되고 싶으냐라는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후 맥락도 없이 그런 말을 굳이 넣어야 했던 거죠. 이거 일리가 있네요. MZ세대의 어필. 존재 자체가 어필이 잘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고 싶냐에 되고 싶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되는 거랑 그 네. 사람이 생각하는 되는 거랑 아예 다른 얘기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영킴님. 미국에서 33년 살았는데 꽃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입니다. 꽃게는 뉴스 해설가들 중에 주로 여자들이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대머리가 가발로 돋보이게 하고 번역된 책의 겉표지를 벗겨 원서인 것으로 포장하고 미국인도 잘 쓰지 않는 꽃게도 하고 까치발도 하고 딱 김명신 똑같네요. 그래서 잘 통하니까 카톡도 자주 하나 봐요. 라고 하셨어요. 노진배님 꽃게는 큰 따옴표를 말해요. 비영어권이 따라하면 뻘쭘하죠. 그나마 윤씨는 남의식을 안 하니까 셋 중에선 좀 나은 것 같네요. 네 제가 지난 방송 때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중에 한동훈이 제일 싫다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동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 어딘가에 제가 한동훈을 싫어하는 이유 예전에 한번 분석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이 방송 위에 카드로 넣어놓을 테니까 나중에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나는 왜 한동훈을 싫어하는가 이거를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회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지지난주 이제 촬영했을 때 당일날 터진 사건이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 이렇게 좀 호칭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당일 방송에서 제가 그 잠깐 나온 뉴스만 보고 하다 보니까 많이 안 다치셔서 다행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심하게 다친 사건이었고 계속 밝혀지는 사실들을 보니까 정말 천운이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미세한 이 옷깃 하나가 사람을 살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 사건들이 이제 터졌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가짜 뉴스들이랑 언론에서 호도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감정을 지금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잘 몰라하는 그런 반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분노해야 되는지 혹은 슬퍼해야 되는지 다행히 죽지 않아서 안심을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들고 있는데요. 야당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가 이루어진 상황인데 나라가 굉장히 조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공포에 또 짓눌린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좀 국민들의 감정 왜 정돈이 안 되는지 이거 한번 짚어주시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제 사건들 거의 좀 요약본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의심스러운 지점이 있으시다면 선생님 생각하는 거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부터 저는 방송 그 사건이 있고 조금 지나서부터 매우 의심스러운 사건이다. 암살 시도라고 봐야 된다. MBC도 출연하시고. 네, 배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했다가 MBC에서 음모론자로. 그러니까요. 거기다 그 영상을 갖다 썼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 진짜 이상한 사람들하고 같이 엮어서 같이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사건의 실체가 명백하게 규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이 감정 정리가 안 되죠. 이거는 이재명 대표 암살 사건만이 아니고 모든 것에 공통된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슬퍼해야 될 일인지, 그냥 안도해야 될 일인지, 분노해야 될 일이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상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진상규명이 꼭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이 혼란스러운 감정이 뭉쳐서 폭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윤석열에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꼭 진상규명을 하도록 잘 지시를 했으면 좋겠고,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부터의 이 정부의 모습, 언론의 모습, 놀라울 정도로 이 사건을 파헤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너무 조용해요. 너무. 기사가 안 나와요, 기사가. 네. 그 진짜 다음이랑 네이버를 제가 매일 아침마다 가거든요. 근데 보도 자체가 거의 없어요. 네, 없어요. 이 사건은 사건인데. 이 사건을 다루질 않아요. 네. 처음에는 단독 범행, 그 다음에는 증오 범죄 이런 걸 좀 다뤘었거든요. 초기만 해도. 네. 근데 반론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저같이 미친 사람들이 막 이제 이거 아니다 아니다. 더 알아봐야 된다.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이러니까 그 다음에 아예 다루질 않아요. 차라리 논쟁이라도 하면 좋은데. 반박도 안 하고. 반박도 안 해요. 네. 아예 싹 사라져서 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의심스럽다. 경찰 수사도 뭐 부실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수사를 거의 안 했던데요. 범인을 보호하려고 했던 모습 외에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공개도 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죽하면 미국에서 공개를 했겠습니까? 네. 이름을.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상당수의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거대한 힘이 이걸 작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 같아서 공포도 좀 느낄 것 같습니다. 기자들 중에서는 이걸 못 건드리는 기자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의심적지만 이거 기사 썼다가는 어떻게 될까? 목숨 걸어야 되겠는데. 그죠. 데스크에서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고 뭐 등등등 해서 자발적으로 공포 때문에 안 다루는 사람들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좋지 않죠. 이런 식으로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공포가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 처음에 암살 사건이라고 그랬더니 네. 누가 그래요. 얼굴을 드러내고선 죽였는데 무슨 암살이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서 안 써야 되나 이랬는데 위키피디아나 이런 걸 조사해 보니까 옛날에 김구 선생 암살, 영훈현 선생 암살 그랬잖아요. 네. 근데 김구 선생 암살할 때 안두희가 얼굴을 다 드러내고서 죽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의 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정치적인 목적 같은 게 개입되고 범행 과정 동기 과정 이런 거 숨기고 준비했다가 얼굴을 드러내고 죽여도 암살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암살로 부른답니다. 정치적 동기가 있으면 암살로 봐야 돼요. 정치적 동기나 뭐 종교적 동기나 그런 동기가 있고 범행 과정 공개하지 않는 나 너 죽이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래서 죽이는 게 아니라 숨겨서 철저히 준비했다 한 번에 죽였을 때는 그 뭐 얼굴에 복면을 쓰고 했든 하지 않았든 암살로 칭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김구 암살범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안두에 대해서. 그러네요. 그래서 뭐 살해 미수 사건보다 차라리 전 정치인 암살 미수 사건. 정치인 암살 사건. 네, 과거 김구 선생이나 여운현 선생 암살처럼 이라고 이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던 것이 이 사람이 이 암살범이 프로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 중에 프로. 네. 어떤 식의 프로냐면 현장에서 단 한 번의 시도로 그 복잡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경동맥을 찔렀다는 사실 이거 자체가 프로예요. 뭐 치밀한 범행 준비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것도 제가 많이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걸 일단 배제하고라도 현장에서 일반인이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칼을 들고 나왔어도 한 번에 목을 못 찌릅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네. 아마 접근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휘두르는 정도? 무차별적으로 훨씬 면적이 넓은 데를 네, 노리죠. 몸을 노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박근혜 때도 커터칼로 여기 이렇게 막 휘두르다가 여기 이렇게 당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도 자체가 전혀 없어요. 몸을 찌르거나 휘두를 의도 전혀 없이 정확하게 깨서 한 번에 목을 찔렀어요. 네. 근데 프로 아니에요? 그리고 수도 없이 연습을 했고요. 그 장면도 그걸 연습 없이는 할 수 없다는 네. 것이고요. 뭐 훈련을 받았거나 연습을 했거나 했을 것이고 그게 있어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 경력 조사 좀 해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일반인의 느낌은 진짜 아니에요. 농민분들이 네.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집에서 맨날 연습했다고 현장에서 그걸 할 수 있겠냐고요. 그걸 해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해본 경험이 없으면 그렇든가 아니면 특수한 훈련을 받았든가 네. 뭐 등등의 의심할 만한 사안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프로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위장술에도 프로예요.
이 사람이 민주당 당적을 가진 지가 한 1년 됩니다. 네. 그리고 뭐 계속 집회도 쫓아다니고 따라다녔잖아요.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얼마나 교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의심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일날 암살을 시도한 당일날 민주당 지지자 차를 얻어 타고 한 시간을 같이 가면서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사인 받는다는 얘기도 거기서 꺼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화가 주고받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전혀 이상한 말과 행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평범한 보통 사람이 드디어 날이 왔어요. 가두시 나갈 때도 가슴 떨리잖아요. 그렇죠. 제정신이기가 어렵죠. 사실. 그렇죠. 막 두근두근하고 네. 가슴 떨리고 그러잖아요. 경찰 앞에서 소리만 질러도 막. 그럼요. 나를 나 때문에 그러는 건가? 막 깜짝깜짝 놀라고. 놀라고 경계하게 되고. 근데 사람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제1야당 대표 유력 정치인을 암살하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일반 보통 사람이라면 혼란이 정서적 혼란을 피하기 힘듭니다. 그쵸. 불안, 초조 아니면 뭐 흥분 등등 여러 가지 아주 침착하게 대화를 했다는 얘기예요. 의심을 안 사게. 그런 거 봐서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경찰관과 대화를 한 장면이 포착됐는데 그때도 경찰관하고 대화할 때도 잘 속여 넘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패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딱 떠오르는 게 우리는 딱 이런 사람 보면 간첩 느낌이 오죠. 스파이나 간첩. 네. 007 같은. 요원. 예, 완벽하게 예, 완벽하게 자기를 위장하고 숨어서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면.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전문가다. 전문가는 원래 자기가 누구를 미워해서 죽인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극단주의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치적 신념이 극단화돼서 뭐 정신건강도 안 좋고 이런 사람들이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박근혜 커터칼 사건처럼. 사리분별이 안 되는 사람. 네. 한마디로 사리분별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뭐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정교한 범행을 할 수 없죠. 직업적으로 가져야겠네요. 조직적으로 누가 네. 뒷받침해줘도 이거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보통 그런 극단주의자는 폭탄 테러에나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 땡기면 끝나는. 이런 정교한 위장술. 또는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는 치밀한 준비, 실행력, 현장에서 실행력, 정교한 이 칼을 정확하게 급소에 꽂는 거는 그건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주의자를 조직에서 배우가 있어서 잘 키워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문가의 냄새가 물물물 나는 불신불신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수상했거든요. 유심칩을 빼고 핸드폰을 버리고 버리고 이동하고 현금만 쓰고 그럼요. 정보 안 남기게 이게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렵죠. 영화에서도 잘 안 나와요. 그런 모습들은 네. 이거는 국정원이나 경찰 쪽에서 이렇게 해야 동선이 안 걸린다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일반인 생각하기 어렵죠. 그것도 위장술의 일종이잖아요. 네. 철저하게 자기를 위장했던 사람이에요. 이 범행을 위해서 이런 사람을 그냥 가둬놓고 지금 뭐 신상도 공개하지 않고 하는 것은 진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이런 전문가를 사용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그 간접 증거이긴 하지만 기자가 지나가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할 말 없냐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랬나 그래요. 심려를 끼쳐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그렇게 얘기했나 그래요. 네. 이것도 이상한 얘기죠. 만약에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암덩어리라서 제거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한다는 얘기를 왜 해요? 이때다 하고 그러면 자기 할 말을 자기 할 말을 하죠. 네. 구국의 용단을 내려서 내가 한 일이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지 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그 느낌이 들어요. 킬러가 사람 죽일 때 외국 영화에 나오잖아요. 사적인 감정은 없어. 미안해. 사적인 감정은 없어. 이런 느낌 있죠. 그러네요. 예. 그 표현이 또 그렇게 보이네요. 등등등 매우 매우 이상해요. 네. 이게 만약에 어쨌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배우나 공범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면은 실패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자살을 위장해서 죽이거나 자살 당하거나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위험이 있죠. 그렇게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그럴 위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경찰이 과잉보호하는 것도 뭐 이 사람 누가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자기들 쪽이 있지 죽이려면 그 시킨 사람들 오히려 저는 외부 접촉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외부와의 접촉을 못하게 하려고. 아. 이 사람이 실패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심적으로 지금 동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살려면 양심 고백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도 못 받게 됐지 혹시 받기로 약속했다면 그 다음에 2년만 살고 나오면 영웅으로 살게 해주겠다 안도희처럼 평생 호의호식하게 해주겠다 이런 것도 안 될 거 아니야 이제 뻔히 네. 실패했으니까 그러면 야 이거 다 덮어쓰고 계속 여기서 내가 혼자 살다가 자살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외부인을 만난다든가 뭐 야당 쪽 사람들 만난다든가 이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시킨 자 입장에서 그러면 과잉보호를 하는 게 이해가 돼요. 철저히 외부랑 차단하면서. 아 이거 너무 수상한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수사를 좀 국민들은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는데 수사를 마무리해 버렸잖아요. 마무리하고 언론도 완전히 끝냈고.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언론이 장악되고 정권이 독재 시대라고 해도 군부 독재 시대에도 이랬나요?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군부 독재 시대도 이렇게 통제를 하긴 했는데. 아, 이 정도 통제. 네. 아, 이러니까 체감이 와요 이제. 네네. 그냥 말로만 듣던 그 언론 보도 통제와 이런 사건이 이렇게 덮일 수가 있는 건가? 네. 그때는 뭐 언론사에 직접 정보원을 배치해서 다 잘랐나? 검열하고 그랬죠. 구멍 뻥뻥뻥 뚫고 있죠. 지금은 이제 그런 방식은 아니고 소프트한 방식으로 통제를 하죠. 네. 저는 지난 주말에 서울의 봄을 드디어 봤거든요. 서울의 봄을 진짜 막차타셨네. 네, 딱 봤는데 첫 장면이 그 박정희 대통령 암살과 관련된 서거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거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이 사건이 막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누군가에게 경고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겁먹는 사람 누가 있을까? 소설을 좀 써봤습니다. 네, 누구예요? 윤석열? 아 윤석열이 본인이 당할 수도 있으니까 윤석열은 모르는 일일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 아 윤석열은 아예 여기 관여가 안 돼 있고 이게 너무 미군 속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적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면 그러면 두렵겠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얘가 되게 조용해지고 막 일어나? 네. 네. 그냥 영화 보면서 생각해봤어요. 그냥 개인 생각이라고. 네. 네. 아무튼 충격적인 사건인데 저는 그 국민들 감정을 정리 못한다 이 얘기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태원 참사가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랑 같아요. 그때도 진상규명이 안 되고 한창 그 이름을 공개하니 많이 뭐 네. 이것 때문에 네. 갑자기 다 혼란이 와가지고 추모하고 싶었던 사람들도 이게 맞냐 안 맞냐로 맞아요. 그 감정 정리 못하고 쭉 끌려가 버렸잖아요. 지금 딱 기억나는 게 뭐였냐면 그때도 이름 공개하는 게 뭐 개인 정보냐 이런 걸로 막 확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프레임을 씌워서 네. 막 못하게 했었는데 이번에도 뭐 헬기를 띄워서 갔냐 마냐 네. 이런 걸로 언론이 물고 늘어지는 걸 보고서는 네. 와 진짜 뭘 이렇게 감추려고 지금 헬기한테 분노를 해야 되는지 김진성한테 네. 분노를 해야 되는지 배우 세력을 찾아야 되는지 참 막 혼돈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을 감정 정리를 못하게 해놓으면 그게 나중에 터져나와요. 한 번에.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막음으로써 무너진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렇죠. 그 마음속 분노와 또 어떻게 하면 화병 네. 이런 것이 폭발한 거예요. 나중에. 자기들한테 절대 좋지 않아요. 네. 아무튼 정말 뭐 천만 다행으로 살짝 더 혼란이 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재명 대표 목숨을 네. 네. 얹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른 완쾌하셔서 또 전면적으로 잘 국민들과 싸워주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오늘도 이제 얘기를 네. 해야 돼요. 한동훈 나오라는 뉴스는 안 나오고 이 사람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오던데 근데 한동훈 얘기를 정말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쟤 왜 저러냐 정말 궁금해하거든요. 아주 그냥 지금 전국 각지를 돌면서 사인해 하고 셀카 찍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한 명 한 명 막 손 잡아주고 셀카도 찍어주고 이러다가 기차를 또 놓쳤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이거 기차를 놓친 게 아니라 자기가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뭘 하고 싶어서 취소했는지. 헬기 타고 싶어서. 헬기가 그래서 논란이었나?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한 바퀴 삥 돌면서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인 모습 이거를 되게 즐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한동훈과 국힘당이 이재명 대표 공격할 때 개딸 전체주의다, 뭐 팬덤 정치 끝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게 강하게 했었는데요. 지금의 꼴은 본인이 제일 이 팬덤 정치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한동훈 상태 좀 어떤 상태예요? 한동훈이 혼자서 즐기는 자기만의 뽕이 있어요. 마약. 우쭈쭈뽕이라고.
신종 나올 것 같아. 주변에서 우쭈쭈쭈쭈 그냥 얼굴이 빡 마약 먹은 놈의 얼굴이에요.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네. 자기 너무 좋아. 절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아 막 이게 하늘을 이게 턱을 좀 쳐들고 볼게 없잖아요. 예, 좋아가지고 해. 그런데 아휴. 우주쭈뽕 맞을 때 그런 뭐 표정을 짓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우주쭈를 못 해봐 주변에서 안 줬으면 어렸을 때. 얼마나 안 줬으면. 어, 이 뽕이 얼마나 이렇게 맛있을까. 네. 싶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그 표정 볼 때마다 야 그렇게 좋냐 이거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맛있냐 그 뽕. 네. 사실 한동훈이 그런 모습을 보면 또 한편 드는 생각은 참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큰 욕심은 없구나. 어. 우쭈쭈만 해주면 좋아하는구나 저게. 사실 국힘당 지지율 지금 안 오르고 있어요. 네.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자, 없죠. 이렇게 다니면서 지랄을 해도 한동훈이 네. 지지율이 안 올라요. 네. 그러면 심각해져야죠. 국힘당을 책임졌다면 자기가 진짜. 근데 관심 없죠. 상관없어. 그냥 우쭈쭈만 해주면 좋아서. 아, 야 이 욕심 없네 이제. 이게 정치인들이 근데 현장에서 지지자들 만나면 그런 뽕을 많이 맞는다면서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네. 진짜 무슨 대통령이 될 것 같이. 한동훈도 지금 그런 정치인의 뽕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일반적인. 이상이죠. 아 그게 이상이다. 과도하다. 네. 정상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 뽕입니다. 그, 이렇게 동영상까지 찍으면서 막 다 해준 사람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아. 거의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뒤에서 찍어주세요, 찍어주세요 그러면 다 모든 걸 멈추고 다시 돌아가서 또 손 잡고 또 찍어주고 좋아. 까시발도 하면서. 너무 좋은가 봐. 아, 이거 어떡하죠? 이런 거 못 고칩니까? 네, 못 고쳐요. 아. 안쓰러운 인간인데. 어 너무 그래요. 아 이거를 계속 봐야 된다는 게 너무 끔찍합니다. 아 그리고 그 저는 그것도 궁금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부산 갔다가 네. 부산 지지층 좀 얻어보려고 거짓말을 했다 걸렸잖아요. 사직구장. 어, 사직구장 갔다고 했다가 사실은 안 갔는데 걸렸어요. 그랬더니 아 사직구장에 갔다는 게 아니고 사직에서 야구를 봤다는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국힘에서 실드 쳐주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송정까지도 뭔데 뭐 저녁마다 송정 산책을 했다 이런 것도 지금 다 사실관계가 맞지 않아서 그 밝혀지고 있는데 너무 짜잘한 거짓말이잖아요. 네, 맞아요.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냥 부산 시민들 사랑합니다만 해도 되잖아요. 네. 왜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잘다고 사람이 자라요. 자라. 자라. 언어도 잘겠어요. 아, 이 말을 하면서 앞에 뭐라고 하셨는지 들으셨어요? 아, 제가 센 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뭐가 센 척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이게 이런 걸 자기가 자천을 당했는데 네. 어, 자천을 뭐 네 번 당했고 한치만 자기는 그 자천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어. 그래서 나는 부산에서 굉장히 부산에서 잘 놀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 센 척하는 게 아니라라고 하면서 그 앞에 엇법 붙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누가 합니까, 정치인?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뭐 물어봤어요, 센도 센 척한다고. 아, 그럼 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 뭘 했냐고 우리가. 하여튼 지가. 괜히 본인이 센 척이라고 생각하면서 올려가지고 지가 캥겨가지고 네. 꼭 앞에서 말을 붙이고 말을 해도 잔 거짓말을 하고 너무 자잘해. 좀 큰 거짓말 굵직굵직한 걸 해야죠. 그러니까요. 저는 나라만을 위해서 한평생을 달려온 검사입니다. 이따위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이지만 아 그래 그런데 저 뭐 옆에 송정에 갔다 왔고 뭐 이런 거짓말 많이 들킬 만한 그러니까 거짓말도 잘게 하고 말도 잘게 하고 생각도 잘게 하는 잔 인간이다. 잔 인간이다. 자잘한 인간이다. 네, 자잘해요, 진짜 어. 인간이. 야. 아, 너무 자잘해서 좀. 어, 이게 근데 선생님이 전에 한동훈이 정치하면은 너무 좋다. 네, 어, 그렇죠. 이런 게 미천이 드러날 거다라고 네, 표현하셨는데 네. 정말 지금 말할 때마다 이 자잘한 것들이 계속 건져 올려지고 있어가지고. 뭐 지역에 갈 때마다 맨날 거기 연구가 있다고 지금 거짓말하고. 그거. 아니 충남에 가니까 자기 무슨 충천이 충청이면서 서울에서 살았다고 하고 그리고. 강원에 가면 강원의 아들이고. 아 대구에서도 대구가 자기 정치 고향이고. 어디가 아닌데 도대체. 근데 그것도. 예전에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쓰던 그 방식이잖아요. 네. 네. 여기하고 연결돼 있다. 대선 후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따라하는 거. 그러니까 창의적이지가 않고. 근데 따라해도 잘잖아. 그리고 즉각적이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즉각적이고. 그 자리에서 딱 여기, 대구야 여기. 그럼 대구 얘기가 나오고.
잘아요 이거 좀 생각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산에 갔으니까 막 그 짜잘한 기억들이 막 올라왔나 봐요. 근데 송정도 한번 가봤고 사직도 가봤고 이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 막 즉흥적으로. 아이고. 아 이런 어린이 같은 사람을 진짜 대선 후보라고 국힘당에서 밀어주는 꼴도 진짜 한심한 것 같습니다. 어린애들도 저 정신 건강 좋은 애들도 참 많아요. 아 그러네요. 어린이 비하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더 이상한 애가 좀 등장해가지고 이 친구 한번 분석해보고 싶었습니다. 국힘당의 박은식 비대위원인데 이 사람이 광주 출신이에요. 광주 청년의 좌파 탈출기라는 글을 연재를 했었나 봐요. 근데 여기에 김구 선생이 폭탄 던지던 분이라 국제정세 알았겠냐 뭐 요 말이 이제 주로 논란이 됐는데 전문을 자기가 읽어달라고 저 맥락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을 내가지고 전문을 제가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몇 개만 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썼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이 생각을 갖게 됐는지를 한번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5.18의 아픈 기억 때문에 신군부와 맥을 같이 하는 정치 집단의 반감이 큰 광주에서 태어나 건국 대통령의 과오만 서술해놓은 교과서를 보며 자란 나는 이승만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해방 전후사의 인식, 백년 전쟁 같은 컨텐츠에서 볼 수 있는 교묘하게 짜여진 퇴보 좌파 수정주의 역사관에 찌들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던 2014년 허동현 교수의 책을 보고 마치 매트릭스의 모피어스가 건넨 진실의 빨간 약을 먹은 듯 큰 충격을 받았다. 죄송해요. 파란 약을 먹은 것 같은데 나의 역사 인식이 특정 정치 집단이 추구하는 이념을 지지하도록 필요한 사실만 선택 주입된 결과물이었구나 하는 일종의 배신감이 들어 닥치는 대로 세계사 관련 책들을 읽고 부족한 부분은 인터넷에 참고해가며 공부하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이승만이라는 정치인을 진심으로 아주 많이 존경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을 지지하는 이유를 몇 가지 정리를 해놨어요. 이 친구랑 뭐 대화하는 그 얘기처럼 이제 적어놨는데 독재를 했다는데 야 세상 어느 독재자가 국민의 재산 소유권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드냐. 국민의 재산을 국유화해놓고 지가 마음대로 하는 게 독재자야. 북한이 했던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바로 그거라고요. 마지막에 있었던 부정선거도 이승만은 경쟁자였던 조병욱 사막으로 이미 당선 확정이었어. 부통령 선거에서 밑에 애들이 장난친 거지. 그리고 어느 독재자가 시위 좀 한다고 하야하냐. 막장국가 조선시대랑 식민지를 이제 벗어난 나라의 첫 지도자가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냐. 물론 잘못한 점도 많지만 넌 구구단도 버벅이는 상태에서 미적분 바로 가능하냐. 안 되잖아. 그래도 이승만이 싫다고 하면 대안이 누가 있냐. 김구?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정세야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 잘 알까? 여운형 암살에 김구가 관련되어 있다는 건 들어봤냐? 내 말이 끝나면 여기가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내 말이 끝나면 친구들은 대부분 반박하지 못하고 주제를 돌리거나 그래도 이승만은 아니다는 대답을 했고 다시는 나와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슬프게 끝나요. 왜 안 했을까? 다른 글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저는 이제 어쨌든 나름대로 자기가 책을 막 읽으면서 막 생각들이 변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광주라는 특성도 있지만 광주에서 뭐 나고 자랐으면 근현대사 교육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도 많고 생활적으로 잘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책 몇 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뉴라이트 인식을 한 번에 흡수하게 되냐. 이거는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쑥 들어오는 건가요? 그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진실의 빨간 약을 그때 먹은 게 아니고요. 그 책 읽고 네. 그 당시에 네. 이렇게 살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인생이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성공과 출세를 꿈꿨는데 잘 마음대로 안 됐다든가 돈을 많이 벌고 싶었는데 잘 안 됐든가 이래서 아 이거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인생이 종치겠는데 뭐가 필요해. 네, 뭔가 이렇게 떠벌릴 네, 만한. 뭔가. 근데 이 친구 의사 출신이에요. 의사예요. 장사가 안 됐나? 하여튼 장사가 안 됐나? 하여튼 그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네. 벽에 부딪혔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때 뭔가 큰 방향 전환 같은 걸 해야 되거든요. 그때 그 책을 읽었겠죠. 일부러라도 찾아서 읽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의 배신을 배신과 변절을 합리화하는 근거를 찾아내면서 네. 즐거운 거예요. 그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들을 논리들을 막 가져오니까 흡수하면서 너무 즐거운 거죠. 막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지적인 문제는 절대 아니고 살길을 찾기 위해서 이 짓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사람이 친구가 있었을까 싶어요. 말이 끝나면 친구들은 어쩌는데 친구가 있었을까 싶고
진짜 좋은 친구였으면 이 사람 말 끝나면 다 이제 친구 끊었을 거예요. 네. 야, 절 가라. 너 이제 완전 마탱이 갔구나. 그래서 진짜 끊었다고. 네. 그러니까 친구가 좀 필요했겠죠. 네. 그렇죠. 여기 가야죠. 있는 친구들을 만난 건데. 이상한 친구들을 이제 만나야죠. 네. 자, 근데 지적인 문제로 이 사람은 설명하지만 그렇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 잘못된 것이라고 정교하게 반박해 주면 바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더 정교한 이상한 말들을 가졌거든요. 찾으려고. 어림도 없어요. 아까 하신 말씀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진짜 전 듣기 싫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다 반박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깨졌다, 지식을. 그래도 안 바뀌어요. 이 길로 가기로 결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것은 이렇게 맛이 가는 것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책 잘못 읽어서 생긴 문제 아니에요. 정신건강의 문제였던가 그렇지 않다면은 성공과 출세 내지는 변신을 위해서 뭔가를 필요로 할 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본인의 욕망을 투영하고 그거를 실현시킬 세계관을 쫓아가는 거네요. 그럼요. 그 정보를 그다음부터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쪽만 흡수해요. 그렇죠. 골라서. 그리고 다른 정보는 물들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해버리는 건데 수정주의 역사관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가 이거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베트남을 침략한 게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원래는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이게 제국주의의 야욕이다라고 이제 바뀐 거예요, 역사가. 근데 이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미국이 침략한 것을 그럴 수 있다라고 본다거나,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걸 뭐 볼 수 있다고 본다거나 막 이런 계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예 인간에 대한 가치관이 되게 다른 사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돈 계산으로 1 더하기 1은 2가 된다면 그 사이에 어떤 인간적인 어떤 가치관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사나 정치나 마찬가지긴 한데 의사 안에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정치를 한다니까 더 또 걱정이 되네요. 그게 더 다행이네요. 네. 마음이. 네, 정치에서 이제 매장이 되길 바라고. 이승만을 뭐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다는 거니까 이승만의 자기 욕망이 뭐가 투영이 됐나 보네요. 아니, 그러니까 얘들은 자기가 나쁜 짓을 하면 살아야 되는데 이승만을 떠받들지 않으면 그걸 합리화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승만에 대한 그것도 아니구나. 그것도 아니에요. 뭐 이승만 좋아하기 뭐가 했어요. 네, 그러네요. 그게 오케이 돼야 내 것도 그럼, 정당화된다. 그럼요. 그거죠. 아, 뭐, 진짜 뭐 이승만이 정말 그 4대 적폐 세력들의 아버지네요. 네. 아버지라고 써야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승만에게 얘들이 집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승만은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을 다 빨갱이로 몰아서 죽인 사람이에요. 양민 학살자. 그러니까 파시스트죠. 그렇죠. 그런 점을 좋아하는 거고. 전두환보다 더 많이 죽였죠. 자기들도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 다 빨갱이로 몰아서 다 죽여버리고 싶고 또 이승만의 차이점, 그 이후의 위정자들과의 차이점, 북진 통일을 주장한 무력 통일과 승공 통일, 전쟁으로 인한 을 통한 통일을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유일하게 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는. 그러니까 얘들은 북과 협상, 화해, 통일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싫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박정희도 싫고 전두환도 싫은 거예요. 모시고 싶겠네요. 네? 이승만은 이승만이 최고죠. 네. 그래서 자 얘들은 남쪽에 있는 사람 다 빨갱이 몰아 죽여버리고 북에 쳐들어가서 전쟁하고 싶은 놈들이거든요. 그거를 그게 제일 이제 동조가 되는 거고 그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잡다한 것들을 다 가져와서 네. 좋은 점들을 막 나열을 하는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그 친구들이 나와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게 마치 자기가 어떤 논리적으로 반박을 잘해가지고 이겼다고 그치. 생각하는 거잖아요. 너무 귀여워요. 친구분들이 왜 본인을 떠났는지 다시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하겠습니다. 네. 이낙연이 결국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 방송 나갈 때쯤에 아마 신당 창당 발표했나요? 네,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낙연 탈당 기자회견 중에 보면 무능하고 부패한 거대 양당이 진영의 사활을 걸고 극한 투쟁을 계속하는 현재의 양당 독점 정치 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지속될 수 없습니다. 라고 양당제를 비판했습니다. 사실 양당제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이낙연일 텐데요. 이렇게 낯뜨거운 명분, 본인을 위한 명분, 이렇게 내세우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민주당 대표가 아니라서 그런 거죠. 그러네요. 네. 민주당 대표였으면 양당제를 얼마나 그렇지. 칭찬했겠어요. 입이 튀기게. 자기의 뭐에 따라서 다 양당제가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온 주요한 그렇죠. 뭐 이러면서 뭐 떠들었겠죠. 네. 지금은 그렇게 주장하면 자기가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당제를 까는 거죠. 본인은 근데 수치감이나 어떤 자기 말을 이제 번복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건 못 느끼나요? 약간 있는데 우리 보통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한 거죠. 그런 게. 네. 아, 너무 낯뜨거우니까 이거를 자기 양당제로 계속 같이 있다가 이제서야 정말 다당제가 민주주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당을 만들면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리고 또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네.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운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라고 했는데 이낙연 씨야말로 이제 가치 없고 품격 없는 그런 일례들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저는 그 길이 쉬워서 가려는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가야 하기 때문에 가려 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씨가 절대 어려운 길 가는 성격이 아니라고 이전부터 선생님이 이제 심리 분석하면서 주장을 해주셨는데요. 네.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간단하게 이낙연의 그 심리 예전 사례랑 해가지고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멋져 보이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겠고. 그 멋이 진짜 멋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주관적인 멋이죠. 성공과 출세, 세속적인. 그래서 어렸을 때 아나운서 되고 싶어 했던 것은 멋있어 보여서. 그 다음에 또 기자 되려고 했던 것도 멋있어 보여서. 지금 이상한 짓 하는 것도 대통령이 멋있어 보여서. 그 쉽게 하면 명예욕이잖아요. 네. 그걸 위해서 평생을 그쪽을 바라고 살아온 사람이다. 자기 혐오도 심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자기의 모멸감, 뭐 비루함을 느꼈다, 초라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쓴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그 방송 보시면 자세히 나오니까 보시고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용감하진 않아요. 또 근데 욕심은 많은데 과감하고 용감하진 않아요. 그 욕심을 위해서 나름 자기를 다 던져서 싸우는 뭐 도박도 하고 모험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이낙연 또 그쪽은 아니에요. 굉장히 소심해가지고 겁이 많고 그래서 꽃길만 걷는 꿀단지를 향해 꽃길만 걷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묘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남한테 멋있는 사람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 엄중한 인간이 됐죠. 네. 그러니까 앞에서는 성인군자인 척하고 속은 소인배, 성인군자의 탈을 쓴 소인배, 뭐 백조의 모습을 한 까마귀 뭐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 사람들을 그렇게 험하게 대한다고 잡죠. 다 경험 사례들이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네. 욕을 엄청 많이 한대요. 네, 욕 많이 하고 하대하고 어떻게 그렇게 소리지르고 괴롭히고 네. 나르시즘 성향도 아주 강한 사람이고. 근데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 나오면은 엄청 점점처 네. 선비가 따로 없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보통 킬러 고용하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직접 안 해요. 네.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는 안 하거든. 네. 네. 더러운 일은 사람들 시켜서 나는 완전 깔끔한. 네네네. 그래서 이낙연이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닌데 왜 지금 어려운 길 같이 보이잖아요. 약간 그건 이유가 그거예요. 사욕을 포기할 수 없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는 이 길로 가지 않고는 그 욕심을 채울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게 제일 크고 즉 한마디로 그 길 외에는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뒤에서 밀어주는 세력도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밀어주는 세력이 있다.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리고 길. 될 것도 같은 네. 누군가 도와주니까 네. 그래서 사실 말로는 어렵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요건 되는 길이야 이렇게 믿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석도 제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 계산을 좀 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계산 없이 이제 나올 사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낙연의 심리 분석을 대선 후보 경선 시절에 한 거거든요. 네.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됐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이낙연 씨의 보이는 모습과 다른 실제로 어떤 심리를 가졌는지 분석이 많이 돼가지고 사실 이낙연 씨를 이해하는데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 그때만 해도 그거 분석해서 제가 욕 많이 먹었습니다. 장난 아니었죠 그때. 악의적으로 이낙연을 매도한다 이래가지고 너무 이 지지자가 딱 양분돼 있었을 네. 때여가지고 이낙연이 뭘 그런 면이냐 이재명이 맞아. 더 나쁘지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맞아. 이낙연이 되게 점잖고 이런 걸로 한 맞아요. 인기 엄청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참. 이낙연 낙선의 주역은 김태형 선생님이셨다.
그 정말 큰일 하셨죠. 그때 이낙연 됐었으면 정말 아찔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혹시 이낙연에 대한 일부 기대하는 사람들 있을 거거든. 지지자들. 그러니까 사실 이쪽으로 그 새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신당이 되는 거니까 혹시 이낙연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이낙연의 심리분석 정돈해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드디어 체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가짜 사랑의 유형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오늘은 가짜 사랑의 그 현상 어떻게 드러나는지 요거랑 그리고 원인 요런 것들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질문은 가짜 사랑을 하게 된 뭐 주된 원인은 인간관계가 거래관계가 되어서라고 하셨는데 인간관계 거래관계가 되면 어떤 식으로 이제 드러나는지 한번 해설해 주십시오.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도 상품화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익숙해졌죠. 몸값이란 말에.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했을 때 너무너무 거부감이 심했어요. 몸값이란 말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 말일까요? 뭐 프로야구하고 뭐 몸값. 맞아. 연봉 받을 때. 몸값이라고. 네네네. 그러다가 나중에 연예인들 몸값. 맞아. 뭐 누구 몸값.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을 상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값을 매길 수 있다는 것은. 네. 그러니까 인간의 상품화가 거의 끝장까지 온 사회가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자 모두가 상품으로 자기도 자기가를 스스로 상품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대부분. 그래서 나 상품 가치를 어떻게 올릴까 이런 거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우리는 다 상품인 거예요. 그럼 상품 간의 관계는 인간 관계가 아니잖아요. 상품 간의 관계지. 만약에 인간 관계가 인간 대 인간 사이의 관계라면 그건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요. 마땅히. 근데 상품과 상품 간의 관계가 되면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죠. 네. 거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환 관계. 상품은 뭘 교환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지배하는 것은 등가 교환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볼펜이 1,000원이고 스마트폰이 10,000원이다. 그러면 이거 하나의 10개를 교환해야 이거는 공정한 교환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원칙이 인간관계에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계산하는 관계가. 이런 걸 저는 계산적 관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계산하는 게 서로 손해봤냐 이익봤냐 뭐 이런 식으로. 네. 자 이렇게 인간관계에 등가교환의 원칙이 도입되기 시작해서 계산적 관계가 되면 사랑은 불가능해지고요. 인간관계는 반드시 악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관계가 악화될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관계일 것 같이도 보이는데 그렇죠. 일견 네. 항상 인간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만날 수도 없잖아요. 네. 일단 말이죠. 상품의 가격, 인간이라는 상품의 가격을 매기는 걸 누가 할 수 있어요? 본인. 시장에 따라서 이것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 시장에서 매겨지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죠. 본인은 그게 맞다고 생각할까요? 자기의 가격이? 그렇죠. 그렇지 않죠. 네. 그러니까 자기의 상품으로서의 가격이 정당하게 매겨졌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그렇게 매겨졌다고 쳐 예를 들어서 서울대 나온 뭐 한동훈 같은 검사 그 다음에 뭐 미스코리아에서 선 진은 안 되고 선 정도면 네. 이게 가치가 같다 돈으로 환산하면 똑같다 그러니까 물물교환이 된다 이 거래가 어려워 네. 연애를 시켰어 네. 당사자들이 그걸 오케이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 여자는 야, 치, 대머리 대제. 그렇죠. 내가 훨씬 가치가 높지. 왜 저런 걸 해줬어? 주관적으로 다 해석을 하고. 가치가 네. 정확하게 매길 수 없다는 거죠. 또 설사 정확하게 매겼다 치자 이거예요. 나름대로 뭔가 이제 기준이 있어서 당사자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 나왔고 뭐 다 똑같아 자격이. 근데 어떤 사람은 가치가 80이고 어떤 사람 70이에요. 그럼 70 맞은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지 않지. 불만이 항상 쌓이는 거죠. 그래서 불가능하다. 등가 교환은 사실상 인간관계에서 상품과 달리. 그래서 제일 지금 활발해진 결혼정보업체잖아요. 네네네. 이거 맞춰주려고. 아 장난 아니거든요. 거기. 등록할 때 등록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등가 교환의 원리를 잘 구현한 곳인데 그렇게 해서 소개팅 해줘도 잘 안 돼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정도의 가치면 더 이쁜 애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으면 이제 무시하는 거죠. 막 짜증내고. 여자 입장에서도 나 정도의 외모면 얘보단 더 부자가 나와야 되는데. 서로 다 그렇게 보니까 등가 교환이 될 수 없는 거고. 자,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가 이제 극,
극단적으로 표현된 게 바로 결혼시장 아니겠어요? 네. 결혼시장. 한국에서는 그런 말이 있죠. 여자는 남자를 지갑으로 보고 남자는 여자를 트로피로 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자들은 남자는 지갑이지 돈 뺏을 수 있는, 남자는 나 정도 되면 트로피로 하나 장식품으로 달고 다녀야지, 이 물물교환이 진행되는 사회인데 그것 때문에 남녀 대립이 또 심해져요. 남성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뭔지 아세요? 여성들에 대한. 남자를 지갑으로 본다는 거예요. 돈만 밝히는 여자. 된장녀부터 시작된 거, 여성 혐오가. 뭐 취집했다 뭐 이런 거. 예, 그래가지고 아니 쟤네들은 뭐 우리를 돈으로 보냐? 이런 거고. 여자들이 제일 남자들한테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외모를 보는 거예요. 아. 외모 품평해서 성적 대상으로. 우리가 뭐 우리도 존엄한 인간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회는 남자를 지갑으로 보고 여자를 트로피로 보는 게 아주 널리 퍼져 있는 혐오네요. 통념인데 바로 그것 때문에 서로 간의 혐오가 또 촉발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이러니죠. 그러네요. 보편적이네요 그게. 네. 이 계산적 관계가 되면 연애가 시작되고 결혼이 이루어져도 분쟁과 갈등, 분쟁, 다툼 같은 게 피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집안일을 하는데 여자가 좀 더한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손해를 본 것 같아요. 억울하죠. 야 그러면 야 너 설거지는 네가 해 앞으로. 그럼 남자는 또 막 항의해요. 나는 그래도 밖에서 일을 하고 왔는데. 밖에서 일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 아 그러니까 나도 이 정도 더한 거지. 그래서 둘이서 그거 싸우는 경우 완전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손해를 안 보려고. 이런 것을 뭐 이제 관계의 점수판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사랑의 대차대조표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도 싸우는 게 있어요. 사랑을 누가 더 많이 줬냐. 아 엄청 싸우죠. 누가 더 많이 사랑하냐. 진 거죠 그거는. 진 반응이다.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진다. 이게 명제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네.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는지. 너를 왜 그만큼 사랑하지 않아. 죽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래서 사랑의 등가교환이라고 저는 이걸 불렀는데 사랑의 등가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억울함이 생기고 분노가 치솟고 심한 경우 사기당했다는 느낌까지 갖게 돼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미워하게 만드는 원인도 되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되는 거예요. 등가교환의 원칙에 기초해서. 근데 살면서 저희가 인간관계를 다 이렇게밖에 안 경험해 보니까 네. 거래 관계가 아닌 인간 관계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랑을 이제 누가 좋냐, 누가 덜 좋냐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네 책에 보면 아동기적 사랑은 사랑을 받는 거, 그리고 성인은 이제 성인의 사랑이라고 해서 이제 사랑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을 받고 얼마나 받았냐로 싸우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랑받고 싶은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한 거 아닌가 네. 생각이 드는데 성인이 되면 사랑을 줘야 되나요? 내가 그 얘기를 하면 항의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네. 왜 우리는 받으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성인은 꼭 주기만 해야 돼요? 하기만 해야 돼요? 받고 싶은데 반발심이 들어요 지금. 내 사랑 어디 가니? 받지 말고 자꾸 주라고만 하셔가지고 받고도 싶은데. 근데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왜 아무도 없겠습니까? 그것도 비정상이죠.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어릴 때는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의 기본은 밖이에요. 아이들은 주는 게 기본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일단 제가 책에서도 썼지만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받지 않고 자꾸 주려고만 한다. 이상하네요. 이상한 거예요. 그거. 이상하네요. 걔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막 잘 챙겨주고 엄마한테 엄마 다 저 맨날 안마해주고 애어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거를 부모화라고도 하면서 심리학에서도 아주 안 좋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죠. 어렸을 때는 받기가 기본이에요. 받으려고 하는 게 맞아요. 사랑받으면 좋아하고.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인에서의 사랑의 기본은 뭐냐. 하기 주기라는 겁니다. 받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라는 게 아니고 주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치. 기본 다 받기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누가 줘? 그렇죠. 그러네. 누가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에디 프롬이 한 말이 정확한데요. 어린애의 사랑은 나는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원칙에 따르고요. 그러니까 받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얘는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따르고 성숙한 사랑 어른이죠.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원칙에
따르고 있다. 아주 명언인데요. 그러니까 성인에게 있어서 기본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네. 받는 거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하기를 능동적으로 하기는 힘들어요.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근데 성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을 함으로써 받게 되는 거고 네. 또 못 받아도 불만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인이 돼서 사랑을 이렇게 잘 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그게 돼야죠. 내가 이 사랑을 준다는 거에 대한 불편감이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망 충족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받기에 대한. 그냥 좋을 것 같거든요. 주는 게 좋아지고 그리고 막 이렇게 행복 연구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다양한 변인들이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남을 돕거나 남을 사랑하는 일이 공통적으로 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진짜로 본인이 행복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은 그게 이렇게 마음의 총량 같은 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너무 주다 보면 좀 지칠 때가 있을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일부러 제대로 주고 싶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지치는 거는. 자 보세요. 나를 돌아봐. 에리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건강한 사람은 생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사랑을 주는 게 뭐냐면 내 잠재적 능력의 최고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많은 능력이 있잖아요. 인간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능력이 자연과의 관계에서 표출되는 게 노동 능력이죠. 노동이죠. 노동. 일을 하는. 인간관계에서 표출되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능력의 최고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능력이 우수하면 우수할수록 사랑을 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준다고 하는 행위 자체에서 에리 프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힘, 나의 부, 나의 능력을 경험한다. 즐거운 자로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 자체가 너무 즐겁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과 똑같은 건데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즐거워서 하거든요. 네. 말려도 해요. 네. 밥도 굶어가면서 해요. 너무 재밌거든 그게 즐겁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도 정말로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그 행위 자체가 즐겁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대가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주체에게 달린 문제라는 거고 사랑을 하는 게. 에리 프롬은 성인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렸을 때 사랑을 충분히 받았고 거기서 졸업을 했고 더 이상 크게 연연해하지 않고 사랑을 하는 쪽에 집중하는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사랑을 주는 거를 제가 거래 관계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어디서 가져와서 채워놔야 되는데 아까 없어질 거라고 없어질 거라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사랑인 그러니까 것 사랑을 주는 게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냥 사랑이 계속 차오르는 거네요. 그러니까 내 능력을 쓰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야 이거 갈고 닦는 그 비법이 너무 궁금하실 것 같네요. 저도 궁금하고 근데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게 사랑을 이렇게 많이 주면 막 사랑을 받겠다고 갈구하진 않아도 지나가 있는 사랑을 좀 주셔도 되잖아. 그리고 내가 바구니 이렇게 이제 더 받을 수 있잖아. 아니 그리고 사랑을 하는 거라고 준다기보다는 주고받는 건 이제 거래 관계인데 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하면 그 과정에서 자기가 성장해요.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성숙해지고 충만해져요. 그 자체로 세워져요. 점점 더 자기가 하는 행위로.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해서 예수가 뭐 사랑을 너무 많이 줘서 죽었을 것 같아요. 이유를 사랑했어. 아마 빼삭 말른 게 그것 때문에 그랬겠냐고요. 다 탈지 뺏겨서 이제 줄 게 없어가지고 아니라는 거죠. 사랑을 하면 할수록 성장해요. 커진다. 충만해지고 그래서 이거는 사랑하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지. 진짜 사랑하기가 가능한 사람들에게서는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정말 헌신적이고 건강한 사랑을 하는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자식한테 있는 대로 다 해주는데 탈진됩니까 그러면? 그러지 않아요? 그러고도 더 줄 게 없나 생각해요. 아쉬워서. 그렇죠. 걱정도 하고. 원한도 없어요. 뺏겼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절대. 근데 우리는 자꾸 계산적인 사랑을 하니까 제가 책에도 썼지만 안 돌아오면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랑받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랑받기에서 졸업을 못한 어른들은 사랑할 때 목적은 분명하거든요. 받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안 돌아오면 돌아요. 화가 납니다. 이게 비슷한 거죠. 산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산에 가면 자발적으로 휴지를 줍죠. 산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리고 어떤 기대도 없어요. 근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산에 가서 휴지를 줍고 산신령을 기다리죠. 산신령이 나와서 금도끼냐 은도끼냐. 그래서 금도끼 은도끼 중에 하나 고르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와 산신령이. 그럼 산에 불 지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랑을 젊은 사람들이 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 사랑을 줬는데 왜 안 돌아와? 휴지를 주스려고 휴지를 뿌리고. 예, 네, 맞아요. 네, 그런 짓까지. 네, 아우 이게 병적인 현상들로 많이 드러나네요. 아, 저는 오늘 그게 인상적이에요. 사랑을 준다라고 자꾸 표현하니까 네. 주는 것 같은데 사랑하기다. 어, 사랑하는 거랑 사랑을 받는 거 그렇게 네. 인식하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 자존감이 낮을수록 뭐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 자존감이 낮을수록 사랑에 왜 매달리게 되냐, 그리고 자존감이란 무엇이냐 궁금합니다. 네, 오늘 가짜 자존감 권한 사회를 읽어보시면 되는데 아, 그 책을 안 했네요 저희가. 아, 네. 그 자기 가치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자존감인데,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쉽게 하면 자기가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통속적으로 표현하면 나 되게 형편없는 인간이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못난 인간이야.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에 네. 대해서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그럼 이런 인간일수록 사랑에 더 집착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인간이 아주 멋있는 이성을 하나 구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자기의 자존감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어해 줄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인간 장식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꾸미는 것만이 아니고 이성을 통해서도 자기를 꾸미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명품 막 이런 것만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 이제 김건희는 잘못 골랐죠. 네, 명품은 괜찮은데 이 윤석열을 고른 거는, 하지만 윤석열은 대통령이 될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건데, 자 이렇게 된 사람들은요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있고, 오늘날에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자기가 뭐 쉽게 하면 애인이 없다, 연애를 못했다 이러면 아유 얼마나 네가 찌질하면 그러겠냐, 뭐 너 같은 애는 그래도 싸 이런 얘기도 딱 십상이란 말이에요. 네. 쉽게 하면 열등감, 좌절감, 뭐 낙오된 느낌 이런 걸 준단 말이죠. 따라서 자존감 낮은 사람에게 가치 높은 상태는 자기 자존감을 방어하는 주요 처방전입니다. 아주 좋은 약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든 거 없고 내적인 게 없는 부자들이 예쁜 여자 꼭 고르는 거예요. 나 봐라, 이런 여자를 거느릴 정도로 나는 이렇게 잘났어. 실제로 잘난 놈이 아닌 거죠. 그런 거. 자존감 낮은 사람에게 사랑은 생명의 동화줄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자존감이 낮으니까 아무도 자기를 거듭떠보지 않을 거란 두려움이 있을 텐데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해 준다? 이 사람들은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해 준다? 그럼 그 자체가 생명줄이에요. 뭐 엄청 매달리죠. 그게 매달리는 게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진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현상도 있을 거고, 자기 굶어도 막 다 퍼주고 이러는, 아, 다 퍼주는 그런 방식도 있고 뭐 오히려 거꾸로 집에 통제하는 방식도 있고 뭐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활적이죠. 이 사람한테 그걸 잃는 건 견딜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자존감이 추락되니까.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아, 난 자존감이 높아서 너가 뭐라고 하는 거 나 별로 신경 안 써. 이런 사람들 자존감 높은 건가요? 안 높은 거예요. 자존감이 뭐라고 하는 거 신경 써야죠. 뭐라고 얘기해주면 가까운 사람이 그런 얘기 하면은 잘 들어야 돼요. 아, 자존감이 높아서 이렇게 상처를 잘 안 받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거짓말이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그 얘기 안 해요. 자존감이 높단 말을. 우선 그렇죠. 근데 그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자존감이 높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 표현을 왜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표현할 필요가 없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 설명할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백설공주도 보세요. 백설공주 이쁘잖아요. 이쁘다는 얘기를 안 해요. 이미 알고 있거든 자기가. 인지가 되고 있으니까. 아, 인지가 되고 있는데 말할 필요가 없다? 말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왕자님 저 이뻐요 뭐 이런다든가. 난장이들한테 나 이쁘냐 이러고 안 물어보잖아요. 마녀 왕비는 맨날 물어봐 거울한테. 아, 왜? 자기가 이쁘다는 인지가 안 되거든. 아무리 사람들이 이쁘다 그래도. 네. 실제로 왕비가 더 이뻤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백성공주보다. 그렇지만 자존감이 낮아서. 자존감이 낮으니까 인지가 안 돼. 자기가 이쁘다는 게. 그러니까 네. 계속 물어봐요. 확인하려고. 맞아요. 자존감은 그러니까 실제의 어떤 객관적 기준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친구가 난 상처 안 받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자존감은 상처를 안 받는 게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고 상처를 수용하고 거기서 다시 올라오는 힘이 사실은 자존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 내가 그 부분 잘못했지, 그 부분 내가 좀 뭐 해야 돼 이렇게 자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자존감이 센 애들이죠. 근데 그 어떤 거랑 헷갈리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감이라고 표현하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자존감 뭐죠? 자존감이 세다 이런 세다의
연관. 가짜 자존감이에요. 가짜 자존감. 가짜 자존감. 자존감이라고 인식은 그렇게 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건 가짜예요. 어. 그래서 매우 허약하기 그지 없는. 그렇죠. 갈대처럼 잘 이렇게 자기가 유연해야 돼요. 자존감은. 네. 아, 그 주변에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자존감이 나는 괜찮은 편이야. 뭐 높아 이런 표현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왜 저런 얘기를 하지라고 생각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진짜 건강해 보이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좋은 의미로 자존감을 이해한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근데 대다수는 안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런 표현들을 하는 친구들이 좀 더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주장력이 높은 거를 자존감하고 좀 헷갈려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혹시 내가 난 굉장히 자존감 높은 편인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없다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이상한 건가요? 그러니까 아, 내가 자존감이 높은 것 같아. 네. 그런 생각 잘 안 해요. 아, 잘 안 하긴 하는데 근데 높은 사람, 아니, 이게 그 생각을 하면 사람은, 자존감이 낮다 이건 아닌데. 아니, 높은 사람들이 자존감이라는 그치? 개념이 그 신경이 그렇게 신경이 잘 안 써요. 아, 의식화돼 있지 않군요. 의식을 할 필요 없는 거죠. 아, 그냥 스며들어 있기 스며들어 때문에. 스며들어 있죠. 예. 아, 많이들 좀 헷갈려하는 게 약간 자신감하고 자존감. 자신감은 뭔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라고 한다면 저는 자존감이 강한 친구들은 아까 말했듯이 뭔가 뒤로 떨어졌을 때 뭔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이 강한 거 이렇게 좀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은 가치 평가와 관련 있는 심리고 네. 자신감은 능력의 평가와 관련 있는 심리예요. 능력과 가치. 네, 그래서 가치와 능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는 비례 관계 있죠. 근데 주로 이제 자신감이 넘친다 그러면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뜻이죠.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평상시에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신 분들은 이렇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네. 진짜를 가장한 가짜 사랑에 대해서 착한 아이 증후군, 조력자 증후군, 구원자적 사랑, 불같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아, 이거 되게 긴 얘기인데요. 착한 아이 증후군이 있다는 사람. 착한 아이 증후군은 간단히 얘기하면 사랑받기 위해서 착한 아이처럼 행동하는 거잖아요. 말하고. 왜 그러냐. 사랑과 인정이 굶주려 있으니까. 그래서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경향을 보이죠. 이게 헷갈려요. 이거.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사람 같은 느낌.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나 감정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거의 챙기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옷도 일부러 허름한 것도 입어요. 간혹. 그래서 항상 타인을 필요로 해요. 타인들의 시선에 매우 민감하고 두려워하고 사람들한테 아주 뭐 쉽게 하면 다 꽂혀있다 그럴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데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부채감 같은 걸 갖게 합니다. 죄의식이나. 진짜 핵심이네요. 네, 진짜 사랑이라고 사람들은 못 느끼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채감 느끼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진짜로 들은 얘기예요. 어머니가 어릴 때마다 이제 그 목욕을 그렇게 좋아하셨다는데 목욕탕 가서 목욕하는 거를 그 당시에 목욕탕 가는 것도 좀 형편상 어려웠나 봐요. 네. 꽁치구이인가 뭐 이렇게 생선구이를 해주면서 엄마가 너희들한테 이걸 주려고 한 달 동안 목욕탕에 못 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시 발라서 이렇게 주는데 막 취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 아 진짜 당사자고 얘기를 했어요. 취할 것 같대요. 그런 기억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부채감이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 꽁치를 먹으려고 엄마 목욕도 못하시고 이렇게 만드는 게 문제예요. 근데 옛날에 그런 건 있잖아요. 이제 어머니들이 이렇게 가난했을 때 밥을 이제 먹지 않고 아, 너네 더 먹어라. 내색 안, 어떻게 내색 안 해. 아, 내색을 안 한다. 설명을 안 한다. 어머니 내색 안 해요. 아, 그러네요. 그럼 우리 막 몰라서 막 짜장면을 두고 먹고 막 애처럼씩 그냥 막 먹는 거야. 그럼 너 맛있지? 난 너 먹고 왔어. 먹었어. 근데 나이 먹고 생각하니까 매우 눈물 나지. 아, 그때가 그때 아는 게 아니구나. 나이 먹고 막 아, 우리가 철없이 그때 어머니도 드셨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항상 그러셨구나. 이게 하면 막 눈물 찰찰 나는 거야. 이제 막 돌아가신 다음에도 어머니 사랑을 떠올리면. 근데 이 엄마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거 해주려고 내가 모욕도 못 가고 이렇게 살살 풍겨 내색을 해줘. 그래서 부담감 무지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애들은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한테 받은 만큼. 그래서 부채감이 생겨요. 그래서 안 좋다 이런 얘기고요. 조력자 증후군은 남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작 자기는 돌보지 않는. 맨날 가족들한테는 이제 맛있는 음식 해주면서 자기는 하루 종일 뭐 그 있잖아 묵은 밥만 먹고 앉아 있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괜찮은 동기에서 하는 좋은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착한 아이 증후군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건 그렇게 해서 사랑받고 싶은 거니까. 그럼 언젠가 나와요 이제 그 얘기가. 나는 평생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누룽지만 먹고 살았다. 뭐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애들 막 억울하죠. 우리가 언제 그러라고 했어요. 뭐 이런 이게 싸움이 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조력자 증후군이고. 이게 그 책에서 보니까 그런 어떤 이 사람이 성장하고 좋아지고 막 그런 거에 자기가 도움을 준 거에도 기뻐하고. 네. 근데 이게 또 좋은 동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같이 성장하는 거에 대한 기쁨. 그건 좋은 거예요. 이건 뭐냐? 이건 뭐냐면 도와줌으로써 자기가 사랑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렇군요. 목적이 달라요. 이 사람이 성장하는 게 기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성장해서 아니에요. 네가 네. 도와줬으니까 성장했구나. 이 네. 칭찬. 다 내 덕이야. 이거 이제 혼자 이게 마음속으로. 네, 그게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죠, 사실. 칭찬 받고 싶어. 자, 그다음에 구원자적 사랑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평강공주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름까지 붙였는데 옛날에 평강공주가 온 달 이렇게 주소와 가지고 주소가 따르면 안 되겠죠. 잘 이렇게 데려와서 뒷바라지 해가지고 네네. 장군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이거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게 방금 제가 얘기한 이번에 이거. 네? 안 돼.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바꿀 수 있을 것 나면 너를 바꿀 수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불행에 빠진 사람 좋아하고 맞아. 밑바닥 삶을 사는 사람 좋아하고 그래요. 맞아요. 막 힘들어하는 애를 찾아가가지고 굳이 막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옛날에 우리 학생운동할 때는 또 나름대로 엘리트 대학이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밑바닥 여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연애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렇게도 되는군요.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그래서 톨스토이 소설 부활에 네흘류도프 공작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야말로 그 당시에 이제 쉽게 말하면 창녀, 살인자로 된 여자를 사랑하기로 결심해요. 결심해. 예, 결심이 중요해요. 결심했어요? 사랑하기로 결심해. 이런 여자 사랑하겠다. 난 이런 여자를 사랑하겠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난 이렇게 고결한 사람이야. 난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걸 확인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여자를 택하는 거예요. 진주가 진흙밭을 들어가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미친나 이 자식이. 너 미친나.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그 남자를 깨우쳐주게 하는 이런 소설로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한방 먹는지 궁금하다. 노동운동에 네. 투신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백인백 실패하죠. 자, 이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거예요. 그 상대를 개조하려고 하는 거고 개조할 수 있는 힘이 자기한테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상대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능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즉 우월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자기 만족적인 행동이죠. 근데 얼핏 보면 되게 숭고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막 바칠 것 같고 헌신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불같은 사랑 소위 낭만적 사랑 열정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운명적 소울메이트 만나는 순간 첫눈에 반해 급속히 불타오르는 사랑. 첫눈에 반했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신분이나 경제적 격차 같은 현실적 장벽을 훌쩍 뛰어넘는 사랑. 러브스토리 유명한 부잣집 남자를 사랑하는 가난한 집 여자에게 서로를 너무나 사랑해서 둘 중에 하나 죽으면 나머지도 상대를 따라 죽는 사랑. 로미오와 줄리엣 딱 그러죠. 자 근데 어떻게 첫눈에 반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한가요? 불가능하죠. 찬성파 반대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봐. 심리학자들이 첫눈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원인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외모지상주의자다 그 사람이. 딱 외모만 따지는 거예요. 그분이 뭐, 외모가 별로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정보가 없거든요. 외모가 별로면 안 반해. 그러니까 외모지상주의자들은 딱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외모만 있으면 속이 쓰레기가 차있든 뭐든 외모만 이쁘면 돼. 근데 외모지상주의자는 아니시죠?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옛날 돌이켜보니까. 외모지상주의자. 두 번째 이유는 상대가 꿈속에서부터 그려오던 이상형일까는 경우고. 그러니까 자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백마탄 왕자라든가. 난 누구 만난 거야 도대체. 누구라든가 하여튼 이게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근데 딱 어떤 놈이 백마타고 와. 그러면 우와. 이거네. 이거야. 이렇게 넘어. 이것도 사실은 자기 욕망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자기가 욕망을 투사해서 만들어낸 게 이상형 아니에요. 이성에 대한. 근데 그거 만났을 때 이제 뿅 가는 거고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상대가 자기의 강렬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걸로 예상돼요. 예를 들면 나는 애정결핍이 심한데 사랑을 막 퍼질 것 같은 그 놈이. 네. 삽 정도가 아니고 포크레인으로 막 퍼질 것 같은 느낌. 그러면 불타올라요. 자기의 강렬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에리 프롬이 이거를 신랄하게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사실상 그들은 강렬한 열중 곧 서로 미쳐버리는 것을 사랑의 열도의 증거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기껏해야 그들이 서로 만나기 전에 얼마나 외로웠는가를 입증합니다. 이렇게 신랄하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너무너무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었는데 그 외로움을 채워줄 것 같은 사람이야. 그럼 불이 막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만나기 전에 얼마나 상태가 안 좋았는지를 보여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 이게 주변에는 불 같은 사랑 유형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주변에 많다고요? 세 번째 아닐까요 주로? 아니요, 구원자적 사랑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아니 이 이유 중에서 외모 지상주의 뭐 이런 거 외로웠어가지고 자기의 욕망 충족이 예상될 때 그렇죠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럼 불러요. 최근엔 더 외로움들이 많아지니까 애정도 이렇게 건강하게 받거나 이런 경험들이 없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돈이 너무 없어서 돈 많은 사람 만나고 싶어 죽겠는데 돈 냄새 팔팔 풍기고 다가와 불이 막 나요. 그냥 난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 이거 의식적인 과정은 아니죠. 왜? 자기의 그 돈 없는 거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불 같은 사랑은 그렇다는 것이고요. 자, 이 둘 마지막으로의 사랑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 로미오와 줄리엣이에요. 네. 동반자살을 하는 동맹으로서의 사랑이요. 그럼 이렇게 누가 사랑을 했는데 서로 사랑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하나가 죽으면 따라 죽는다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 그 연인 하나뿐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못 죽잖아요. 그렇죠. 딱 한 명 있었던 거예요, 둘 다. 그렇네. 한 명. 그러니까 딱 한 명만 사랑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그럴 수 없죠. 뒤에 얘기하겠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랑은 누가 하냐면 세상과의 연결이나 사회와의 연결이 없이 홀로 고립되어 있다가 자기처럼 고립되어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둘은 딱 그 사람밖에 없어. 아무도 없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지구와 멸망해도 상관없어. 둘만 좋으면 돼. 이게 무슨 진짜 사랑이겠습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은 절대 아니죠. 그리고 동반자살을 한다는 것은요. 연인들에게 공적인 목표가 없다는 걸 의미하죠. 없었다. 이 사람들에게 둘이서만 잘 지내는 것이 목표일 뿐 공적인 목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다 조금 불경한 사례도 들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외적과의 싸움을 하는 도중에 아내분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동반자살했으면 어떻게 평가할 거냐 너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할 거냐. 사랑이라고 평가할 수 없죠. 그렇죠. 왜? 이순신 장군은 아내를 정말 사랑했더라도 백성들도 사랑했잖아요. 못 죽어요. 그리고 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사랑한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려고 했던 일이 있고 꿈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정신계승 뭐 네, 정신까지 이어서 하고 싶은 마음 이어서 하고 싶죠. 네. 그 사람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고 싶고 그 사람이 사랑한 세상을 내가 더 사랑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열사분들 이제 가족분들이 예. 다시 투사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전태희 열사 어머님도 그렇고 그럼요. 그런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같이 죽는 사랑은 철없는 그 어린이들의 사랑일 수도 있고 로미오 줄리엣이 병적인 사랑일 수도 있고 병적인 사랑일 수도 있고 아주 건강하지는 않다고 봐야 됩니다. 자, 언니 이제 첫눈에 반한 썰 짧게 잘 지내니? 셋 다 아니에요? 네, 셋 중에서는 다 아닌가 봐. 그러니까 제가 첫눈에 반했던 건 착각이었던 거. 착각인 거. 착각인 걸로. 그... 아이고 언니. 알고 보니 다른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들었던 걸로 한번 오늘 밤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오래 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아,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들 메일로 받고 있으니까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성 어리게 두 선생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